올 상반기 전체 금융 민원은 감소했지만 주식 투자 확대에 따른 민원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금융 민원은 총 42,725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7% 감소했습니다. 이는 작년 상반기에 코로나19 사태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요청이 많았고 사모펀드와 관련해 민원이 급증했던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. 권역별로는 은행이 3.8%, 중소서민금융이 21.8%, 생명보험이 13.1%, 손해보험이 2.9%씩 각각 줄었고 금투업만 24% 넘게 늘었습니다. 주식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HTS나 MTS 등의 전산 장애와 리딩방 등 유사 투자 자문업 관련 민원이 늘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.